상상하기 눈물 난다, 그치? 어, 나 눈물 났어, 지금 순간. 오.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라라 베니토 씨의 바람이 분다 무대였습니다. 이렇게 밴데 이건우 선생님은 오늘 아까 야부진일이 씨 무대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울고 계신 것 같아요. 예, 제가 오늘 이 손수건만큼만 울라 그랬는데 이 손수건이 지금 이제 축축해져 갖고 막 큰일 났습니다. 어유, 물까지 나오가지고요. 아, 라라 씨, 아 정말 이분 소리가 너무 깊어요.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 탑골 랩소디의 진정한 가왕에 앉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. 감사합니다. 라라 베니토 씨를 보면서 노래가 꼭 완벽해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.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지난번에 잊지 말아요를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불렀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떠올리고 불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정이 나왔을 거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거든요. 아 이런 얘기를 좀 슬픈 얘기인데 몇 주 전에 아, 안타깝지만 우리 삼촌이 혼자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런 쓸쓸한 느낌? 그런 느낌으로 불렀고 그리고 삼촌이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프라우드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